나는 왜이 이름을 적는데, 욕이 나올 것 같아. 이 남자는 뭐 연기자도 아니고, 또, 뭔지 양의 탈을 쓴 늑대?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, 또, 뭔지 모르게 꼬리 해줄 거는 다 해주는데, 희한하게 사람 갖고 장난을 치는 것 같지. 사람도 장난감이 아닌데, 응? 사람 심리를 굉장히 잘 읽으면서 여자가 셀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. 또 이상하게 이미 결혼을 한 남자는 아닌 것 같아. 근데 언니랑 만나면서 바람을 피는 건지, 아, 이 사람의 운기가 결혼 자체의 운이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반지도 보이고 무슨 웨딩드레스도 보이고 이상해. 응? 근데 그 옆에 있는 짝이 언니로 보이지가 않아요. 제가 볼 땐. 또 나오는 대로 할게요. 결혼 날을 다른 사람이랑 잡아놨던가, 만나고 있는데 언니를 만나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거나, 이쪽 저쪽에 여자는 분명히 있어. 그중 한 사람은 언니인데, 언니한테는 그 사람이 퍼스트가 될지 몰라도 그 남자한테는 언니는 퍼스트가 아니에요. 세컨드, 서드, 그 정도의 마음밖에 안 가지고 있어, 이 남자가. 근데 공부를 할 만큼도 한 사람이고,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파악을 잘해.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정말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러고 있거든. 지금 또 언니는 이동, 변동, 이직의 기운이 같이 들어오세요. 맞으세요? 아닌데,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요. 거짓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하시는 게 틀리시다고? 아니에요. 저는 이직을 갈등을 하고는 있는데, 딴 여자가 있진 않아요. 그냥 전 보기 싫으면 나가세요. 어?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맞거든, 이 점사가. 응? 점을 왜 보러 오신 거야? 더 얘기해 줄까? 지금 이 남자 솔직히 본인 남자가 아니야. 언니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생의 로또 같았어, 이 남자가. 굉장히 다정하고 나한테 모든 걸다 해줄 것 같고, 잘생기고, 인물 좋고, 화상 좋고, 어? 배움도 많고, 지식도 많고, 했던 사람인데, 단지 딱 하나.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던 걸로 보이시지만, 응? 그게 문제인데, 언니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완벽한 남자였어요. 하지만, 또, 반대로 본인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고, 언니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처를 남기면서, 반면에 내가 앞으로 사람을 만나서 믿을 수 있을지,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트라우마 아닌 깊은 트라우마를 준 사람이고, 솔직히 언니 마음으로 따지면 지금 다 죽이고, 진짜 다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야. 불이라도 붙여갖고 진짜 불태워리고 싶은 심정이고, 응? 그 남자가 무슨 괴수작을 부리면서 또 언니한테 연기를 했는지 몰라도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볼땐 연락이 끊긴 상태로 보여. 또 남자친구가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남자가 다시 돌아오는지 분명히 뭔가 알고 있다 그래, 본인은. 응? 그거 물어보러 왔잖아요. 응? 또 거짓말 할 거면 그냥 여기서 나가세요. 맞아요, 아니에요? 맞아요, 맞는데. 저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아가지고. 제 마음을 너무 거울같이 보셔가지고. 실은 진짜 다정하고, 저한테 만날 때마다 선물도 주고, 주기적으로 뭐 명품 같은 것도 잘 사주고, 꽃은 기본이었고,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남자친구는 정신과 의사예요. 저는 비뇨기과 간호사고요. 아, 저렇게 참. 매일 일찍 잔대서 이상하다 싶었는데, 남자친구 아이디랑 비슷한 아이디가 추천 팔로우에 뜬 거예요. 떠서 눌러서 가보니까,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. 날짜는 보니까 지방으로 장례식장 간다고 했던 그때인 것 같아요.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거예요.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어요.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? 잠깐만요. 우리가 보통 이게 있다. 사람을 만나고 봤더니 유부남이야. 뭐 이런 건데 지금 본인이랑 연애 중에 얘기도 안 하고
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다. 아까 내가 말한 그 보이는 대로 얘기했던 게 맞는 거는 맞는 건데 정말 같은 여자지만 정말 화가 난다. 어? 멋있는 새끼네 이 새끼. 어? 무슨 새끼도 아니고 중성화를 시켜야 돼? 어? 언니, 야 나는 진짜 내가 15년 무당됐지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고 나 이런 일은 정말 겪어본 것 중에 최초인 것 같아요. 어? 그래서 물어는 봤어요?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. 어. 그랬더니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.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가 가는 걸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산부인과 여자 의사랑 정략 결혼을 한 거래요. 조금만 기다려달래요. 그래서 일하면서 마주칠 때마다 물어봤어요. 물어봤더니 이제는 저한테 스토커냐고. 요즘은 눈길도 안 줘요. 개새끼네.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. 이혼하고 다시 안 올까요? 언니 뭘 기다려. 왜 기다려요 이런 사람을. 어? 아니 솔직히 언니가 연륜이라도 있으면 내가 똥 밟았다가 치라고 하겠어. 어? 근데 지금 사회적 경험도 별로 없고 언니랑 이분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시잖아. 또 어린 나이에 보니까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. 하지만 두 번 세 번 아프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인생에 나쁜 일이 세 번이 온다고 치면은 그냥 그 세 번을 이 한 방에 다 맞았다고 사람 때문에 했다 생각하세요. 그리고 죽고 싶다, 죽이고 싶다 생각하지 마. 부모님이 뼈 주시고 살줘서 태어났잖아. 솔직히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병들고 잠든 날 빼면 40년 인생밖에 되지 않는데요. 응? 그러니까 건너지 못할 강 건너다가 강가에 빠지지 말고 이미 건너갈 수 없는 다리로 건너갔어 그 사람은. 응? 그러니까 좋은 생각 또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생각을 하시고 사람은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. 물질이 다가 아니야.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이 어떻게 같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. 그러니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. 이거는 언니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막말로 이 사람 기다린다고 올 거 절대 오지 않아요. 그리고 온다고 해도 껍데기고 지금 어떠한 개수작을 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봐 언니한테 본인한테 스토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어? 이 새끼는 온다고 해도 이 여자 저 여자 다른 사람 만나면서 진짜 또 그렇게 개처럼 다닐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마음 접으시고 옳은 정신 찾으세요. 진짜 진짜로 정말 진짜 안 될까요? 진짜 아니겠죠? 언니 지금 아닌 거 느껴서 왔잖아. 언니 느낌, 언니 직성, 언니 마음도. 언니 그리고 그 사람 불안하잖아, 솔직히. 응? 안 올 것 같고 만나도 또 불안할 거잖아.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 두세요. 여기까지 할게요. 힘내시고. 응? 에휴, 속상하시겠다. 진짜 새끼네, 이 새끼 진짜. 욕해서 미안한데 그런 새끼 만나지 마요. 네.